군위군은 7월 12일 김진열 군위군수와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 군위문화관광재단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원하시는 것은 저와 우리 문화재단 임원님들 또 직원들이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오늘 개장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삼국유사 배움터 우리 화본마을은 군위의 역사 문화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전시장과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머물게 하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은 옛 산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연면적 1282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장, 체험공간,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은 공연, 전시, 커뮤니티 활동, 힐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대상지인 옛 산성초등학교는 2017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 시작 7년여 만인 이날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